우리 엄마가 향후 어떻게 보면은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가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3년 전이요? 응? 응.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에 띄고, 인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이 많았고, 사람 때문에. 특히나 이 엄마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남자의 고통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응? 3, 4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내 연인, 응? 애인이라면 애인, 사람이면 사람. 응?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사람 때문에 치이는 격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안 그랬었어요? 그 남자는 아니고, 그 같은 동성끼리인데 이제 금전 때문에 빌려주고 못 받아가지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랬잖아. 애인이면 애인, 사람이면 사람. 응? 그것 때문에 엄마가 참 이래도 들볶이고 저래도 들볶였던 격이고. 응? 그러면서 3, 4년, 그렇게 3, 4년 전까지 참 힘들었다가 3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시, 내가 뭔가 마무리시키고 뭐시키고 지나온 세월이란 말이야. 안 그래요? 마무리가 뭐된 것도 없고 3, 4년 전하고 막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하는 말은 언니 뭐냐면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우리 엄마가 참 이래도 못 살겠고 저래도 못 살겠고 진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3년 전부터 내가 포기를 했든 내 마음을 내려놨든 어쨌든 간에 그때와 지금 현재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살만하단 말이야. 현실이 뭔가 따라주고 뭐다 해결이 돼서 그런 건 내 아니지만 마음이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고 나니까는 어쨌든 현실적인 것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실적인 것도 나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신랑분이 계시는데 신랑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되게 좋아요. 근데 깝깝한 사람이죠. 사람은 좋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나 항상 하는 말인데 사람을 놔두고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놔두고 없는데 나와 내가 맞춰서 너와 내가 맞춰 살라니까 힘든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빠서 나쁜 것이 아니라 깝깝하고 답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고지식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맞추고 살라니까 나도 어쩔 때는 나라는 나라는 여자라는 나라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맞추고 살라 하니까 맞추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언니가 우리 대주님이 이러고 먹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대주님은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할건 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참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언니가 말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우리 대주를 좋아해. 신랑을 다 좋아하고 저런 사람 어딨냐? 참 진국이다. 참 매너 좋고 가정 알고 새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마누라 끔찍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그걸 맞춰 가려니까는 언니는 되게 힘든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언니가 끼가 많아가지고 막 늘뛰고 이런 사람도 아니야. 어? 맞춰서 살기는 사는데 이게 뭐냐면은 참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하고 그런 틀에 맞춰서 살라니까 우리 언니가 힘든 거죠. 그리고 친정이라든지 시가라든지 이것도 다내 몫이 되다 보니까 모든 걸다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다 했죠. 시가도 와가지고 며느리 노릇부터 시작해서 맏며느리 노릇부터 시작해서 효자들 만나 놓으니까는 나는 효부가 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친정은 친정대로 우리 이모가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안 그래요? 이놈의 시가만 신경 써도 내가 힘들어져. 내가 분명히 시집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친정의 일을 내가 아이고, 놓지를 못해. 못하지. 왜? 우리 대주도 효자지만 나도 효녀란 말이야. 그러게요. 보니까 우리 친정도 돌아가는 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천만에 애가 씌는 거야. 애가 씌는 건 마음만 씌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야 되는 거라.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언니 팔자가 참 박복하다는 거야. 애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이리 뛰어다녀도 좋은 소리 한번 못 들으니까. 응? 득을 보자는 게 아니라 득까진 바라지도 인정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아유 가만히만 있고. 고생했다. 아유 니 덕분에. 이말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말 한마디가 특히 참 힘들어. 시가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습니다. 친정은 아들 아들 아들. 언니 말고 다른 자식을 너무 위한단 말이야. 아이고, 편해가, 편해가. 그러니까 우리 친정은 우리 친정 나름대로 애쓰는 건 낸데 애쓰는 내가 아니라 엄한 자식을 너무 애하니까 애쓰고 힘들고 우리 그 너무 위하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때로 현타가 와. 아이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선생님이 말한 시기가 3년이라는 게 제가 딱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기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서거든요. 그치. 올해가 딱 3년차네. 아, 3차년에서 제가 별일이 없었다니까 엄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숨을 좀 쉬고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해서 우리 언니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친정 식구들 친정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돌봐줘야 될 형제지. 언니가 가장이 돼야 될 형제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대주님한테 어떻게 보면 언니가 더 큰 소리 못 치는 부분도 있어. 여자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친정이 반듯하고 친정이 바로 서 있으면요, 여자들은 큰 소리 더 칠 수 있거든요. 큰 소리 친다기보다는 든든하죠. 근데 내 친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고 우환이 많았던 친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대주님이 또 그거를 가지고 같이 옆에서 같이 조력도 해줬단 말이에요. 응? 참 그게 고마워서 우리 언니가 네, 여보님 하고 사는 거야. 안 그래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제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다혈질이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은 조금 다혈질이 아니고 하고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다 내가 보니까 아, 남편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 너무 좋은 것도 맞아요. 근데 나는 속이 썩어요. 그렇지. 근데 뭐라 말은 못 하는 거지. 뭐라고 말을 못 하지? 왜 친정 감히 어떻게 말을 하노 내가. 그렇지. 왜냐면 고마운지. 우리 친정에 그만큼 옆에서 맞사위 역할을 해 주고 맏아들 역할을 해줬단 말이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 대주가 그래 해주다 보니 나는 또 우리 시가에 내가 그만큼 우리 대주가 해준 만큼 나도 해야 된다는 해야지. 생각에 해야지. 더 해준 거고. 그죠? 그거야. 어떤 신랑들은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면서 마누라 무슨 말 말하면 친정이 뭔가 하면 친정이 뭔가 돈 빼돌릴까 막 눈을 부르키고 있는 사람들 천지백간인데 우리 신랑은 못 보태줘서 안달이었잖아. 그지? 그런 거 보면 우리 언니가 복이 없다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뭔지 복인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말은 요점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언니가 참 뭐냐면은 힘들게 살았고 참 뭐냐면은 사건 사고 많게 살았고 내가 그 사건 사고 해결하면서 살았고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렇게 조력자 같이 형제들을 몰라주고 부모는 나를 몰라줬지만 신랑이 옆에서 그만큼 해줬으니까 그 복은 있는 거야. 네, 남편하고 문제는 전혀 없는데 그렇죠. 뭐 제가 참을만 하니까 참고 또 고마워서 참고 그렇죠. 또 사이도 좋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기할 거야. 그건 얘기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엄마가 언니가 모든 걸 내려놨다 이런 3년 정도 세월이 편할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언니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찌들었던 세월이야. 내 인생은 어디 가고 없고 어른들, 양가 어른들 내가, 또 어른들 밑에 슬하의 자손, 자식들, 그것 내가 챙기면서 오늘 찌들었던 세월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조금 이제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해진 세월이야. 근데, 그 돌아가시고 편해질라 하니까는, 편해지고 나니까는 이제 내 몸이 아픈 거야. 미친 듯이 내가 정신없이 애들 키워가면서, 가정 이끌어가면서, 어른들 키워가면서 했을 때는, 내가 너무 내 몸을 돌볼 새도 없이 내 정신을 돌볼 새도 없이 그 틈이 없었다는 거지. 안 그랬어요? 틈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는 그 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 몸이 아프고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 또한 이유가 있는 게요. 언니가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야. 응? 그때부터 우리 언니가 몸이 더 나가 떨어지게 되고 병원을 가도 병명이 없고 그냥 스트레스성, 신경성. 알 수 없는 이런 걸로 다 나올 거예요. 안 그래요?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고 여기에 뭐가 꽉 막혀가지고 우라가 치미는 것처럼 올라오고 어깨에는 주춧돌 누르는 것처럼 무거워 죽겠고 정수리부터 땡기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혈압이 오르나? 내가 어지럼증이 있나 할 정도로 어지럽고 어깨는 내려앉고 한 10kg 넘는 애들 있잖아요. 5-6살짜리 애들 맨날 업고 있는 것 같아, 언니가. 여기에 내가 어저간 만들기니 내려와, 내려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지.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너무 언니 뒤를 가리고 있어서 그래. 우리 엄마가요. 자식이라면 끔찍한 양반이야. 그리고 편하게 사신 양반이 못 돼. 항상 마음 졸이면서 우리 엄마 성격도 원래 그래요. 항상. 없는 걱정도 만들어 사는 양말이 우리 엄마거든요. 친정 모친이.
안 그래요?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자식 편한 꼬라지는 제대로 못 봤어요, 언니 말고는. 슬아의 3남매입니까? 그게 나오나 봐요. 응. 세상에나. 슬아의 3남매예요? 3남매인데 그 남동생은 어릴 때 입양을 보내서 응. 키우질 못해. 그 평생 안고 그렇지. 갔죠. 그렇지. 평생을 안고. 그러니 우리 엄마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남자, 예. 사내 자식을 두고 우리 예. 엄마는 이게 한이야. 예. 마음속에 그게 한이야. 예. 그리고 딸이, 그럼 딸 둘을 키웠을 거 아니야? 네. 이 딸을 하나를 두고도 애리는 자식이야. 그러니까요. 응? 그렇게 편애를 그렇게 응. 하더라고요. 이 애리는 자식이야. 왜? 이 언니가 첫째예요. 이 둘째 딸이기가, 어? 동생, 여동생은 이 아들 대신이었거든요. 맞아요. 좀 진짜 맞아요. 응. 예. 이 동생이 내 아들 대신이었어. 그러다 보니 얘한테 모든 게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언니는 그래도 좀 키웠다고 생각했고, 응? 이 둘째와 셋째가 차이가 얼마 안 나나 봐. 어? 손 나이 맞아.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둘다 갓난쟁이였나 봐. 다리야. 응. 자리 좀 바꿔야지. 아이고. 둘다 갓난쟁이다 보니까는 얘를 보내고 나서 얘는 아휴. 둘 키우는 것처럼 이게 하나를 키운 거야. 그러니, 언니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자식이고, 얘는 줘야 되는 자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얘가 지정신 차리고 살수 있겠냐고, 정신 차리고 살수 있겠냐고. 응? 그런데 살아도 왼수 같고 죽어도 왼수 같아, 우리 엄마가 지금 언니한테는. 살았을 때도 이거 벗어도 내가 진짜 우리 엄마를 원망하고 그만큼 욕하면서도 우리 엄마라 그러면 내가 벗어 던지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그런데 죽었어도 나를 이렇게 휘어 감고 있으니, 이 소리 들으니까는 진짜 엄마가 더 원망스러워, 지금 언니가. 안 그래요? 만신한테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업혀 있다 그러니 더 원수 같아. 더 미워. 평생 받은 게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 더 미울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데 이 엄마는 죽었어도 우리 지금 이제 여동생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곤고난가 봐. 응? 죽어서도 이 걱정이야. 이 어깨 아픈 이게 정상적이니까 치료로도 안 되고 안 이게 돼요. 약의 약성 전지 안 되고요. 침의 침성도 전지 안 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보세요. 그게 낫는가? 아무리, 어? 침을 맞아보고, 아무리 의학적 힘을 빌어보세요. 그게 낫는가? 귀신병인데 그거 어떡하나? 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언니 편한 잠 제대로 한번 못 자. 내말 틀렸어요? 제가 잠못 자고 한지 오래됐어요. 한 응. 10년 넘게 수면제 먹고 있으니까 잠은 뭐.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 솔직히. 편한 내 몸도 안 되고, 어? 편한 내 마음은 더안 되고, 내 마음이 더안 편하다 보니까는 잠은 더못 자고, 응? 내가 안 그래요. 언니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은 찌들어서 살아온 세월이라고. 엄마 등살에, 동생 등살에, 시댁이는 시댁 일대로, 응? 찌들어서 살아온 세월이야. 그러니 죽은 망자도 한이 많지만 살아 있는 언니도 한이 참 많은 거야. 이 우라가 많은 거야, 가슴 속에. 이 우라가 너무 심해. 그리고 이거 청춘에 급사로 가신 분이 누구야? 네 아버지야? 급사요? 응,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 내 아버지는 아니고요. 응. 청춘에, 그러니까 남자야, 남자. 남자, 응. 청춘에 죽었다고요? 젊어서. 한 40대도 청춘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젊죠. 한창 때죠. 전남편? 응. 전남편. 급사로. 아니요, 자살했는데. 자살. 네. 너무 맺혀 있어요, 언니야. 언니 이런 데 다녀서 굿하고 이런 거안 해봤어? 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왜 이렇게 안 풀고 살았어?
이만큼 맺혀 있고 이만큼 언니를 따라다니는데 왜 이걸 해결을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저하고 헤어지고 10년 후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게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 저는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생활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저하고 연관이 있을까 생각 못한 거죠. 왜냐하면 뭐 살고 있는 중이나 뭐 근데 그 전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우리 언니가 그때부터도 우리 언니가 병을 얻은 경우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인간한테 완전 금전적인 문제로 그렇죠. 막 온 데서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남편이 살아생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전남편이 했던 행세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인간 바람이 치면서 인간들이 나를 다 뜯어먹었잖아. 그 왜 이치를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을 자 우리 전남편이랑 내가 살 때 우리 전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물론 싫으니까 헤어졌겠죠. 인간으로 못하니까 헤어진 것도 사실이겠죠. 그죠? 그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렇냐 내가 아까 안 그래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었을 때 안 맞아서 힘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더 이상 살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 전남편 또한 금전 바람이 많았던 사람이고 어? 인간 바람이 많았던 사람이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전남편이 돌아가시는 것부터 내가 그 전남편이랑 살면서 겪었던 고초를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초를 똑같이 겪었던 거잖아. 그거와 빗대어 보면 똑같은 상황인 거야. 사람이 전남편이었고 인간이 내 그냥 지인이라는 거 말고는요. 상황은 똑같았다는 거야. 그로부터 언니는 인간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 헤어진 지 오래됐고요. 뭐 인연이 끝났는 인연인데 왜 나한테 와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일단은 전남편이라는 걸. 그러니까는 언니는요. 살아도 왼수고 죽어도 왼수들인 거야. 다. 살아도 왼수고 죽어도 왼수들인 거야. 지금. 이거를 해결을 하세요. 해결을 하시면 말 그대로 무당이 빌어란 소리가 말이 좋아서 빌어란 소리지 구타란 소리야. 구타하셔서 이거 걷어내세요. 언니 이 한도 벗어내고 어? 이런 귀신의 한도 벗겨내고 그래야지 언니가 살아. 내가 살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근데 뭐 저는 이런 예전에 그러니까 전남편 죽고 점사를 보러 한번 보러 갔었고요. 그게 십수년 전이니까 그 뒤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슬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전혀 모르고 구슬하려고 그러면 무당한테 맡기는 거지 돈 있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들까요? 그거는 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언니는요 귀신병은요 귀신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구슬하라 그러면은 막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원인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물이 지금인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정확한 걸 좀 뽑아내서 그 결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원인을 차단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결과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구타하게 되면 무당들을 뭐 이렇게 욕할 그거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야. 우리 언니 봐봐. 이때까지 평생을 병원 다녀봐봐. 안 그래? 병원 다니면서 돈 쓰고 어? 병원 아프니까 내 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손해. 이래저래 더 손해가 막 심해. 차라리 긴 병에 힘들어 하지 말고 귀신병이면 걷어내서 이거를 해결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활기를 치고 사는 게 맞아. 저도 진짜 생각은 뭔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깊어지고 세월이 오래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산송장 되는 거야. 지금도 반은 그런 것 같아. 그렇지. 바깥 활동도 거의 못해. 그냥. 그게 결국에 산송장 되는 거야. 그래 병신처럼 사느니 어? 언니 무당말 맞고 만신말 듣고 이걸 해결하시는 제대로 게 낫겠죠. 제대로 살고 싶어요. 내일 만약에 죽을 날 받아놨어도 오늘은 좀 건강하게 그럼요. 살고 싶어요.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바예요. 근데 그게 정말 의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이라 그러면은 약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건 의학적인 병명이 아니라 귀신병이니 귀신병은 어떻게 만신을 치료해야지?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그렇죠. 문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는 내 가슴에는 우울하는 내 나름대로 치밀이고 우울화가 치밀다 보니까 내 혼자서 울고 웃고 어? 우울했다가 내려놨다가 혼자서 지랄 발광을 다해. 어? 아니야? 혼자 사죠. 혼자. 그러니까 아프니까 내 몸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더 우울하고 더 힘들고 누워도 등짝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고 어? 누워도 안 편하고. 누우면은 일어서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먹는 것 또한 어쨌든 여기서 뭐가 애처가 내려가지도 않는데 뭐를 넣어야 되겠고 어? 배는 자꾸 고프고 허기가 지니까, 그러니까 뭘 제대로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아니라 허기 질때 뭔가 탄수화물 먹으니까 한몇달 사이에 살이 막한 7, 그렇지. 8kg 찌는 거 지금. 몇달 사이에. 그러니까는 내려가지는 않는데 허기는 계속 줘서 먹어야 허기가 되겠고. 지니까. 그렇죠. 이게 귀신들의 특징들이야. 그 살도 못 쪄서 진짜 못살것 같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언니야. 팩트는 그러면 그거예요. 비용이네, 그럼 선생님 나중에 말씀해 그렇죠. 주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일단은요, 좀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딱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은 하고 생각이 있어요. 많은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물론 당장 이사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집을 두고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갈등 고민이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지금 뭘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가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고민, 갈등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이 집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2, 3년 동안은, 3년 동안은요, 이 집에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언니 같은 경우는 일단 몸이 나야지 뭔가 일을 하시긴 하겠죠. 지금 몸이 낫지는 않게 되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심신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귀신병이 들었기 때문에, 언니가 일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거짓말이야. 이걸 고쳐놓고 뭔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언니야. 응?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집에 가만히 못 있고, 밖을 나가도 마시라도 나가야 되고, 차를 마시라도 마셔야 되는 사람인데, 우연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심신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지금 이 병을 고쳐놓고 나면, 우연히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질 거예요. 많이 좋아지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원래 본대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예. 그 아까 자식 복이 없다고 하셔서 예. 근데 우리 애가 되게 효녀인데 안 저하고 안 맞을까요? 일단은 자식 복이 없다는 거는요, 네. 언니 인생과 자식 인생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자식이 효녀이긴 효녀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깊어요. 하지만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 인생을 살아야 돼요. 타향 땅에 가 있어야 되고, 응? 타국 땅에 가 있어야 되고,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응? 그리고 우리 엄마처럼 자식 복이 없는 사람은 또 없을 거야. 응? 우리 엄마는 언니가 효녀이긴 효녀지만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엄마가 느끼기에는 효녀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걸다 네네. 해주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뭐 네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니가, 효녀가 아니다. 남들이 봤을 때 언니가 정말 언니 같은 효녀는 없어. 근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언니의 효녀가 마음에 안 아니야.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효녀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식 복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식 하나는 입양을 보냈지. 하나는 내가 아끼는 자식은 인간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살지. 응? 하나는 있어도 무한정 퍼주길 바라는데 마음대로는 또안 되는 거. 우리 엄마는 언니가 마음대로 안 됐던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참 욕심 많은 양반이야, 이 양반도. 왜? 이 사람 또한, 우리 엄마 또한 당신이 자식을 버린 것 같고 당신이 모든 죄인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에 병이 깊다 보니 여유가 언니를 돌볼 수 있는 언니를 배려하고 언니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를 못했던 거야. 우리 엄마는 마음의 심의 병이 깊었던 사람이야. 깊었어요. 예. 그래서 나를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